여름상추입니다. 오늘이 24인도 8월 14일입니다. 여름상추 잘 자라네요.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옆에 고추는 잘 익어가고 있고요. 고추도 제가 한 3번 정도 수확했습니다. 여름상추 잘 키우는 방법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름상추 수확을 했습니다. 요 상추는 5월 10일 날 고추 모종 밑에 씨앗 뿌린 상추죠. 근데도 6월달, 7월달, 8월달 거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상추가 진짜 맛있어요. 여름 상추 키우기는 진짜 힘들죠. 여름엔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습하고 이러면은 상추 녹아버리거든요. 거의 엄청나게 잘 녹습니다. 제 상추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낮 기온이 37도씩 올라가도 상추는 안 녹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제가 엄청 많이 올려가지고요.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뭐 오늘을 처음 보신 분들도 보시면은 내년에 7월달, 6월 말부터 해가지고요. 7월달, 8월달, 9월 초순까지 금상추를 먹습니다. 여름에는 상추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상추값이 삼겹살보다 비싸죠. 보통 텃밭 하시는 분들이 상추 씨앗이나 모종을 삼사할 때 많이 심습니다. 심으면은 거의 그 상추는 한 6월 말까지나 수확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확을 하니까 상추, 여름 상추 씨앗을 뿌리는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여름 상추 씨앗은 5월 중순에서 안 뿌리고요. 5월 말에 안 뿌리고요. 6월 10일 전까지 안 뿌리고 한 3번 뿌리시면은 6월달, 7월달, 8월달, 9월 초순까지 금상추를 먹습니다. 뿌리실 때 그늘에 뿌리면 좋습니다. 햇빛이 직사광선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여름상추 키우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추 밑에요. 여기 고추도 수확했고 위에 좀 있네요. 요 밑에 해가지고 상추 키우죠. 그리고 해가 서쪽에 해가 저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해가 한 3시 넘어가도 해가 안 들어오는 데가 좋습니다. 그 나는 만약에 그런 데도 없다 싶으면 텃밭 하시면은 뭐 주말 농장하시면 나무 그늘 밑에 있죠. 나무 그늘에다 아무데나 뿌리시면 안 되고요. 그 비가 오더라도 그게 무리고여만 됩니다. 비가 와서 여기에 무리고여 뿌면은 상추 키우기 상추가 다 녹아 뿝니다. 비가 아무리 마야도 여기에 물은 고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름 상추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씨앗 뿌리기 전에 두둑을 좀 높이 하시고요. 그리고 뭐 비료라는 퇴비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맨땅에 흙을 호미로 엄청나게 보들보들하게 만들어 가지고 상추 씨앗을 뿌리시면은 올해 상추 잘 자랍니다. 요 상추 사이에 풀도 좀 있죠. 약간 적당하게 풀이 있으면은 오히려 작물도 잘 자랍니다. 근데 풀이 상추보다 많으면 안 돼요. 상추보다 풀이 월등히 적어야 됩니다. 풀이 상추보다 많아 보면은 상추 다 녹아 버립니다. 적당하게 하는 게좀 쉬운 건 아닌데요. 제가 보시면 저는 풀이 적당하게 조금씩 있죠. 사이사이 다 풀입니다. 근데 이게 상추가 훨씬 많죠. 상추가 훨씬 잘 자라죠. 풀보다는 상추가 더 풍성하게 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물은 땅이 조금 마르면요. 물은 아침에 일찍 줄 수만 있다면 아침에 주면 좋습니다. 아침에 못 주면 저녁에 늦게 주면 좋고요. 한낮에 뜨거울 때 위에다 물 주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낮에 뜨거울 때물 줘봐야 큰 효과가 또 없는 게 작물은 더울 때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날씨 굉장히 낮에 더울 때 초원에 일하시는 분들 낮에는 주무십니다. 아침 일찍 나가지고 일하고요. 작물도 선선할 때 일을 하고 날씨가 더우면 작물이 쉽니다. 낮에 줘봐야는 작물이 생육활동하는 거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침에 5시에서 6시 사이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야들이 32도 올라가기 전에
여름 같은 경우 해가 한 5시 좀 넘으면 해가 뜨거든요. 요즘은 5시 한 40분 되면 해 뜹니다. 해 뜨는 시간이요. 대구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작물에 물을 주놓으면은 해가 뜨면은 작물들이 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야지 영양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양분이 됩니다. 그러면 고추도 주무고 상추가 생육활동 잘하죠. 그러면 상추도 잘 자랍니다. 지금 요거는 5월 10일 날 씨앗 뿌린 것도 있고 그때는 좀 올라왔지만 이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맛있어요. 요런 건 약간 상추가 삽스름합니다. 근데 삽스름한 게 몸에는 사실은 조금 더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름 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상추 씨앗 이제 안 뿌리신 분들은 지금 오늘 8월 14일인데요. 상추 씨앗 뿌리시면은 9월 달에도 맛있는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여름 상추 잘 키우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9월 달 또 상추 씨앗, 9월 달에 상추 수확하려면은 지금 상추 씨앗 뿌리시면은 또 맛있는 상추를 드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뽑혔네. 뽑혀야 되겠어. 저는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상추 잘 자랍니다. 이런 상추. 지금, 하여튼, 지금 상추 8월 14일인데 상추 씨앗 뿌리시면 9월달에 상추 먹을 수 있습니다.